유명 중고차 리스 업체가 고객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갑자기 사업장 문을 닫았습니다. 해당 업체는 유명 연예인을 내세워서 광고하기도 했는데요. 수천만 원씩 보증금을 낸 피해자들은 사기를 당했다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조원진 기자가 해당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온라인에서 중고차 리스 업체 A사를 홍보합니다. 영업이사를 맡고 있다며 믿어달라고 합니다. 제가 개그맨이잖아요. 믿고 맡겨주시죠. 2017년부터 중고차 리스를 시작한 A사는 업계에서 급성장했습니다. 보증금을 많이 낼수록 월 이용료를 더 많이 깎아주는 방식으로 고객을 유치했습니다. 추가 보증금 플러스 1층까지 넣으면 그만큼 제가 월 부담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A사 대표가 지난 18일 갑자기 폐업을 예고하고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리스업체 앞에는 지난 19일부터 우편물을 받지 않은 통지서와 임시 유무를 알리는 종이가 붙어 있습니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떼일 거란 우려에 고객들은 A사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접수된 고소장이 이미 10건을 넘었습니다. A사 대표는 회사 홈페이지에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피해 보상을 하겠다는 글을 올렸지만 경찰은 강제 수사를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